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미라클 모닝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모임의 대표이자 K 미라클 모닝 출판사 대표이고 철인 경기와 네. 그 다음에 마라톤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고 모험을 하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 그런 걸 돕는 서포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오늘은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 네. 벌써 네 번째인가요? 출연이? 최다 출연. 네, 최다 출연입니다. 네 번째예요. 구독자분들 워낙 그 모시길 원하셔가지고 제가 예. 요청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메일 많이 주시고 목소리 들어서 힘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약간 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건복 선생님이 항상 오라고 그러면 무조건 달려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작가님 네. 인터뷰하면 에너지를 얻는다고. 네, 저도 너무 좋아요. 네, 그게 이제 구독자분들까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책은 이제 감사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네. 그 책 처음 부분 보면 이제 네. 작가님께서 지금 되게 긍정적이시고 네. 에너지 넘치시는데 네. 그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셨던 때가 있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계발서를 1만 권 넘게 읽으셨다고. 네, 네. 그걸 어떻게 읽으셨고 그 네. 읽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셨나요, 사장님?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아침에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해봤잖아요. 그것도 새벽 되게 일찍 막 영이 다 깨어있는 시간에 이제 그 전에 삶은 약간 그 아이의 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다리를 못 쓰게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미래가 되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 책에 제가 이미 많이 써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미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걱정하는 순간에 안 되겠다. 이거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엄마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아이의 손발이 되어줄 수 없겠다. 그러니까 손은 잘 움직이니까 네. 이게 상체는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를 이제 체험을 하고 기적 같은 이제 감사를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쳤을 때도 아이가 괜찮아. 왜냐면 상체는 쓸 수 있잖아. 손이 있잖아. 하면서 네. 감사로 돌렸더니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에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몰랐죠. 그 전에 일찍 일어나면 아침형 인간 이런 거 네.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변화의 계기도 없었고 약간 그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하고 이런 거 뭐 운동하고 이런 거 해봤는데 제가 그때 한두 번 하다가 뭐 감기 걸려 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강한 그 의식에 변화가 와서 서점에서 제가 책 한 권을 딱 집어 들고 그거를 읽고 여섯 페이지 읽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걸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든 생각은 아 이렇게 하면 평생 습관을 실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 습관 실천 중에서 독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권을 책을 읽는 거를 약간 좋아해 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하면서부터 아침에 한 다섯 권 정도를 쫙 펼쳐놓고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빨리 넘겨봐요. 네. 왜냐면은 막 시간이 아침에 처음에는 많지가 않아서 막 넘겨봤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꽂히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우고 뭐 낮추고 뭐 버리면 얻어지는 것들 뭐 이렇다 그러면 요즘에 참 많이 이렇게 뭔가를 좀 채운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 메시지를 듣고 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비워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비우니까 좀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책 같은 것도 약간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분야를 하는데 주로 자기개발 아침에는 그래서 자기개발 책을 아침에 한 다섯 권씩 여러 권을 보면서 그중에서 한 가지 메시지만 실천하자. 그래서 제가 책은 실천하는 독서라고 해서 책에서 반드시 한 가지 메시지는 뽑아서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자로 이렇게 해서 독서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그분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가 메시지를 딱 받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는 행동력이 독서,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독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책을 막 한 권을 너무 오래 읽고 있으면 이거 오래 읽고 있으면 기억에 하나도 안 남잖아요. 우리가 기억의 망각 곡선에 의해서 네. 며칠이면은 한 70-80%가 다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1만 권의 안나 그 스나미라는 작가 그 책을 그 독서법을 읽고 아 1만 권을 독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제가 기준을 세워서 지금 이제 7년 했으니까 거의 2500일, 2700일 이렇게 넘어가서 한 다섯 권씩 아침에 읽은 책을 바로바로 실천을 해서
읽은 게 거의 뭐 그 거의 만 권이 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책을 써야 된다 그러면 도서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수많은 그 책들을 보면서 쫙 쌓아놓고 읽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이 읽고 최근에는 이제 독서법을 배워가지고 더 빨리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런 종류의 배움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게 지금 아침에 실천하고 있는 독서 미라클모닝 독서. 그래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네.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중근 의사가 참 어머니도 대단한 게 그 일본의 그 수치스러운 그 역사에 네가 거기에 굴복하느니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는 엄마의 그런 말씀 플러스 그다음에 이분은 너무너무 책을 좋아해서 감옥에서 사형수가 5분 전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할 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실라 뭐 누구 어머니한테 감사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의 사형수들은 뭐 감자튀김 먹고 싶다 뭐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딱 죽는데 네. 이제 안중근 의사는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5분만 더 읽고 자 이 생을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참 적극적이고 의로운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생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대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더 높은 고차원적인 삶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는 이 생에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한 천 만 권 정도를 책을 읽어보니까 그 만 권에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그 말을 안 적은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상하네. 왜 자기계발서에 쓰는 전부 다 감사를 해야 될까?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뭐 론다본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 얘기를 꺼내는데 왜 감사가 실천이 안 될까? 알고는 있어서 책을 다들 뭐 시크릿 책이 꽤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때 감사가 중요하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실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실천하지 않는데 그게 원인이 뭘까? 그걸 계속 연구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실천을 해봤더니 저는 이제 루틴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그거 메모를 남기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남기고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 혼자 하는 걸로 습관을 그러니까 약간 연불처럼 만트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게 오늘 일찍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사가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그 카페 회원님들이 엄 작가님 이거 카페에서 뭔가를 같이 하고 나서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까? 그래서 7년 후에 제가 이제 연구 실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네.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서 7년을 해봤는데 성공을 안 하고 내가 부자가 안 되고 뭐 풍요로워지지 않으면 나 진짜 전 세계 그거 외친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큰 기적들이 매 순간 일어나서. 계속 책으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게 깊게 연구해서 이제 책을 쓴 게 이제 감사 메모예요. 네. 아 그럼 그 작가님께서 그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부터 네. 독서와 네. 아침 일찍 이런 거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루아침 되셨어요, 그게? 아 왜냐면 삶이 너무 간절했으니까. 너무 간절했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미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제가 11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막 주말 같은 때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아침 11시에 일어났어. 아이들을 막 힘들어가지고 막 예전에 그 산후 우울증 있었을 때처럼 막 손깍닥도 못하고 애들한테 소리치고 막 그랬을 때 네.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폐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엄마가 일어나서 아침에 항상 행복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조금의 습관이 이렇게 크게 뭔가 기적을 일으킬지는 몰랐어요. 그전부터 이제 루이스의 번역하면서 그런 건 알고는 있었는데 실천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빌 게이츠를 연구하다가 빌 게이츠가 수십 년간 두 가지 습관은 무엇이든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을 하긴 했죠. 새벽 3시부터 네. 지금 6시에 일어나시지만 근데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는 게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거는 절대 안 빠지는 거야. 하루에 절대 안 빠져.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이분은 뭐 1분씩 그 스케줄이 가니까 그게 뭐냐면 아침에 독서 독서와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설거지. 자 그래서 이 습관이 반복돼서 이게 한
번, 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 지속됐을 때, 똑같은 행동을 매일 지속됐을 때 부자가 돼요. 그게 잠재의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네. 왔어요. 네. 네. 그리고 방법, 네. 아주 쉬운 방법, 이런 도구들도 막 챙겨왔으니 끝까지 아,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네. 감사가 이번 책의 주제잖아요. 네네. 이 감사가 참 뭐 쉽긴 해요. 뭐 고마워, 네. 고맙다는 감정, 네. 고맙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작가님이 생각하는 감사라는 거는 뭐예요?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잖소. 아, 예, 예, 알몸으로 네네. 태어나서 네. 옷 한 벌을 건졌잖소. 이것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지금 한번 대보실까요? 우리 이건복 선생님이 네.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지금 가지게 된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거. 지금 가지게 된 거요? 뭐 건강하기도 하고 그치, 건강. 책도 가졌고 책도 가지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도 가졌고 너무 많은데 근데 그렇죠 너무 많죠 네. 그런데 그걸 일일이 네. 깊이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그게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맨날 네.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걸 안 느끼잖아요. 그래서 감이라는 건 느낄 감이에요. 어떤 네. 일상의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감정을 깊이 느끼는 거죠. 고마움을. 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감사해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네. 때 들었지만 솔직히 가지고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막 혼내고 막 상처받은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쉬워요. 어떤 감정이 되게 열리기 때문에 가슴이 열리기 맞아요.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평안하게 가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책에서도 나왔어요. 손양목 목사라는 그 기독교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네. 순교로 첫 아들을 큰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죠. 순교.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네. 또 그 다음으로 또 일제가 둘째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가치를 이렇게 끝까지 펼치다가 둘째 아들까지 죽였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 죽였을 때 이 목사님이 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순교로 잃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잃었을 때 한 아이를 순교로 잃은 것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네. 둘째 아이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로 이렇게 돌아가시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하나님 뭐 천국이겠죠. 그분이 네. 믿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의 기념관이 있긴 한데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잃은 거 이 아이랑 소중하게 그 뭐 어쨌든 그 애도의 기간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네. 진정한 감사는 저도 솔직히 약간 이게 그 루이스의 책을 이제 예전부터 봐서 15년 이렇게 그 전에 봐서 감사해야 되고 미라클 모닝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안 읽긴 안 하는데 삶에서 일단 뭔가 큰 일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내가 이걸 감사를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하라고 했는데 네. 그 실천을 안 돼요. 왜냐면 이걸 한다고 뭐 달라져? 그쵸, 그쵸. 이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크게 뭔가 다치고 나서 그 순간에 뭐 했냐면 아 루이스 애가 감사하라 그랬지. 그래 내가 감사를 안 했구나. 그래 이 상황에서 그럼 감사해야 될 게 뭘까? 아 아이가 그나마 그 상체를 다치지 않아서 이렇게 손을 쓸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하다고 그때 너무 느꼈어요. 너무. 그러면서 수많은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정말로 큰 축복이구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자기개발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손을 하나 잃었을 때 이게 손의 가치가 얼마냐 뭐 100억이 네. 넘고 눈 하나 없었을 네.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호흡이 지금 이게 막 물에 빠져서 내가 지금 호흡을 못해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재산을 지금 무슨 뭐 천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너 호흡까지 갈래? 천억까지 갈래? 선택해 그럼 뭘 할까요? 호흡을 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처음에 이렇게 당연히 쉬어지는 이 호흡 네. 내쉬고 숨쉬고 이걸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야 다른 세상으로. 그럼 우리가 그 호흡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한번 감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있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할 때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막 그때 아, 지금 간절한 건 뭐냐면 호흡하고 공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삶에 중요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정말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감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사를 하라는 건 뭐냐면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내 옆에 만약 아기가 태어났어.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걸을 수 있고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고 옹알이 갈 수 있는 건 그건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걸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발달 장애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정화가 돼요. 내 심장이 솔직히 이게 뛰고 이렇게 하는 이 박동수가 원래 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알몸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태아에서 심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일해줘요. 뭐 내가 심장아 뛰어라 명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무슨 그쵸. 돈 벌 때 뭐 학원을 외친다. 근데 얘는 알아서 하루에 수천 톤의 혈액을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운반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뛰어주는 이 심장한테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약간 명상을 할 때 이제 그거 들리고 특히 아플 때 보면은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혈액이 잘 이렇게 통과되지 않으면 심장이 되게 빨리 뛸 때 이 아이가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아프니까 뭔가를 변화시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심장을 탁 하면서 정말로 미안하다. 심장한테 내가 이렇게 너를 갖다 폭사시켰구나 하면서 스탑해야 돼요.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멈춰서 감사를 평소에 전하지 않고 뭔가 무리를 하면 이제 몸에 어떤 것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감사라는 건 뭐냐면 이시영 박사가 되게 지금 90세인데 건강하시잖아요. 네. 전국의 건강 주치의신데 그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시면서 이분도 감사의 그거를 체험을 하셔가지고 아침마다 이분이 하시는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이 감사 루틴이 있는데요. 이 감사 루틴 중에서 이시영 박사는 네. 아침에 딱 발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봐라 고맙다. 이걸로 시작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 몸무게를 이 나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주고 뛰어주었니?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단다. 정말 오늘 하루 내가 조심해서 다닐게.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래 성공한 사람들은 약간 뭐라 그래 좀 애기가 같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과 내면이 대화가 되고 감사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꾸준히 해요. 이게 발이 고맙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발이 없으면 어떻게 다녀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 뭐 보면은 뭐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제 깨닫는 이제 계기가 된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이제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더 이거를 이 매일매일 쓰는 거를 빠지질 않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책을 시크릿 책을 읽고 네. 그때 1825개 나오지만 네네. 매일 쓰라고 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삶의 네. 매일매일이 똑같으니까 애들 어렸을 때는 팽이놀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애들한테 팽이 사준 거. 그걸 맨날 다섯 개씩 적으라니까. 네네. 그래서 한번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맨날 그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엄마가 놀아주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아이들하고 놀아주니까 놀아주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똑같은 감사를 적었을 때 그때 느낌을 보니까 네. 다섯 개씩 적는 건 효과가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찾아가지고 진짜 감사할 것들을 깊이 느끼지 않으면 이제 삶이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요. 감사 에너지 자체가 뭘 하면 계속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네. 다섯 개씩 의무적으로 적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한 똑같은 현상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뭐 불평이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켜보면은 기본적인 그 기본값이라고 할까요? 그게 일단은 안 감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네. 뇌가 부정적으로 네. 만들어졌으니까. 예. 그럼 이제 그걸 인간의 뇌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억지로 이제 네. 감사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DNA 쪽을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전자가 있는 종들이 살아남은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왜 지금
이 시대 특히 이제 오늘날에 네. 이런 감사가 더 왜냐하면 네. 감사가 불을 끌어당기니까 부자 그러니까 불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는요 네.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맹수의 공격을 유지하는 네. 시대에도 그때 추장이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감사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 밑에서 막 이렇게 호랑이한테 식량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 이미 감사나 이런 걸로 왕 이거 엄청나게 깨달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가 있잖아요. 그 3세 이전인가 그때 아이들의 뇌는 부모가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감사를 느끼면 이 아이는 이미 깨달은 거지. 의식이 높은 차원인데 아직 내가 이렇게 저기 가소성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이제 뭔가 잠재의식이 형성될 때 이 감사합니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나 종교의 역할에서 좀 그런데 네. 어렸을 때 이제 조금이라도 뭐 교회나 이런 데 뭐 이제 종교적인 시설에 갔을 때는 막 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자 중에서 그 백만장자 이런 습관 중에서 첫 번째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은퇴 여기서 얘기할 텐데 네네. 그 아까 저 보니까는 어떤 실버타운이 있어요. 실버타운이 뭐냐면 그 되게 엄청나게 그 부자들 그러니까 약간 좀 비싼 돈을 내고 그 안에 시설이 다 있는 거죠. 노인들을 위한 맞아요. 무슨 병원 뭐 간병인 뭐 청소하는 거 다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89세인데 어떤 남자분이 그러니까 서해를 하시고 막 하시고 와이프가 무슨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그 교수였다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되셨던 분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그 실버타운 거기에 다 있는 입주비가 2억 4천밖에 안 되고 월 생활비가 뭐 200 해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이제 평생 여기에서 있으면서 병원이 바로 밑에 로비층에 있으니까 이게 케어가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도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분의 이게 마음이 엄청 평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종교가 뭘까 이렇게 했는데 서해 이렇게 써놓은 걸 벽에다 붙여놓은 걸 보니까 전부 다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이렇게 십자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항상 이렇게 모여 있고 뭔가 누구로부터 듣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서 은근히 잠재의식에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불평을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그 과거에 그 부모 세대가 막 불평하는 그런 거를 듣고 싸우고 거기서 너가 감사해. 와이프님, 여보, 당신 감사해요. 라는 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결혼해서 어우, 정말 남편 귀한지 알고 정말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감사한지 알지. 맨날 들어오면 넌 이거밖에 못 버냐. 막 뒷골이만 이 싸워버리면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감사가 개입이 돼야 되는데 정말 모든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게 뭐냐면요 그 와이프한테 혹은 그 아이들한테 듣고 싶어하는 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스트레스 받아가서 일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정말로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런 그 감사 고마움을요 이렇게 느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주기를 바란대요. 모든 남자들이.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안 해주고 계속 이제 불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이가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나오는 이유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사는 게 잠재의식이나 무의식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가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해요?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항상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조금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감사라는 말은 그걸 탁 깨는 거예요. 아, 전환시키는 거죠. 감사하라 그랬지? 그러면 감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 그렇게 지금 이렇게 뭔가 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해결될 거야 하면서 좋은 점을 떠올려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 책에 보면 일본 자기계발서 보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어마어마하게 삶을 바꾼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를 그 자기 나이 곱하기 1만 번 하면 네. 몇 살이에요 지금? 35이요. 그렇죠. 그럼 몇만 번이에요?
35만 번. 그치. 응. 35만 번 감사를 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해서 저도 해봤죠. 저는 무조건, 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네. 남들이 뭐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 그게 진짜야?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요, 일단 네. 실험을 해봐요. 왜? 이 책을 쓴 사람이 거짓말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을 수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35만 번을 어떻게 세요? 어떻게 세요? 뭐 어떻게 세요, 그걸? 한번 떠올려봐요, 방법. 네? 그 정해놓고 그냥 하루에 몇 개씩 외쳐야 되지 않나요? 정 5자 뭐 이렇게 쓸까요? 종이에다가? 뭐 요즘에 이지 카운트기도 네. 많은데 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 3만 5천 번은 어떻게 할까? 그쵸. 네, 나는 뭐 마흔 몇 살이니까 뭐 40 몇만 번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네. 제가 계수기를 한번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인터넷에 계수기를 한번 이렇게 쳐본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이게 300원인가요 중국산. 아 진짜요? 300원. 그래서 어머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네.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약간 뭐 108배를 하거나 이랬을 네. 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하면서 저라고 한번 이제 그것도 약간 감사합니다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르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40 몇만 번을 해봤어요. 네. 와 근데 하여튼에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하는 거를 지금 딱 겉으로는 보이는 게 뭐가 없지만 그냥 그 주변의 운명이 다 바뀌어버려요. 좋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사랑과 감사가 되게 높은 차원,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의 500 이상이잖아요. 네. 그 500 이상이 인류에서 별로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가지고 완전히 인류를 다 빛으로 비춰버리는 그 사랑 감사.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약간 좀 뭔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시인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대감사를 쓰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말고 대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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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약간 이게 노래같이 운율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마라톤하고 막 달리기 하고 있을 네. 텐데 막 30km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럴 때 너무 네. 힘들어. 그러면 이걸 들고 막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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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사 하면서 손가락으로 계속 이걸 계속 누르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되게 많이 평안하고 뭔가 되게 일이 뭐든지 그냥 순조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루이스에이도 약간 학원을 노랫말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저도 그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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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되면서 이러면서 했는데 원래 이거 계수기는 이제 우리가 저기 놀이공원에서 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다 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따라하는 거죠. 이제 저는 약간 이걸 하고 나서 했다. 만 번이다, 뭐 천 번이다, 뭐 백 번이다 해서 학원을 하고 이렇게 루이스에이도 뭐 몇 번씩, 뭐 400번씩.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몇 번을 해라. 이건 왜 그러냐면 잠재의식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렸을 때 들은 게 이게 딱 이게 뭐라 그러지? 바뀌려면 한두 번에서는 안 되고 계속 빌 게이츠나 누구처럼 설거지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전에 그러니까는 접지를 하는 거죠. 자기 전에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치우지 않고 딱 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뭔가 계속 걸리는 거죠. 자면서도 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저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루틴으로 해서 내 마음의 찌꺼기를 다 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라는 건 약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몸이. 네네.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수명이 이렇게 좀 8년 정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왜냐면 여성들이 밥을 짓고 뭐 하면서 설거지를 많이 하면서 이게 물을 많이 닫잖아요. 그런 또 원리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그런 자연을 접하면서 네. 그 생명에 가까운 그런 상태. 근데 이제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하는데 그 빌 게이츠는 자기 전에 자기가. 그래서 또 약간 네. 일본 그 자기개발서에 청소를 해서 몇 조를 벌었다. 그런 책 많이 했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청소가 하라. 근데 어떤 그 일본의 어떤 그 엄청난 그 기업에 청소 기업이다. 청소 기업. 그분이 약간 너무 가난해서 책에서 이분도 약간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계기가 다 책인 거예요, 책. 그러니까 재활용인가 이렇게 막 이렇게 노숙 시절에 이렇게 어디에 뭐 이렇게 책이 한 권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걸 딱 봤더니 부자가 되려면 화장실을 청소해야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인가 때는 공공 화장실을 있잖아요. 손을 넣어서 그 더러운 거를 다 치운 거야. 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청소 회사를 차려요. 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침에 화장실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네. 그건 왜냐면요. 약간 이거는 어떤 불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의 엄청난 더러운 걸 내가 손으로 치운다는 거는 내 업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힘든 일을 당하는 것도 약간 좀 네. 과거 생에 쌓은 어떤 업습에 따라서 내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때를 씻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전환해서 감사나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서 선행으로 베풀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아, 내 운명은 왜 이래? 아, 하루하루가 왜 이럴까? 하면서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되게 의미가 딱 맞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이 약간 예전에 부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 청소. 일본에 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일본 가보면 정말 쓰레기고 무거워.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정말로 깨끗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화나 이런 걸 미리 하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부자들은 이 머리가 항상 이렇게 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마음을 차분히 하고 주변을 항상 정리를 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고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요 막 싸나요. 아세요? 남의 집에 가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동부 이촌동에 1층을 한번 쫙 지나갔었어요. 네. 주기적으로. 네. 그랬는데 와, 그 동부 이촌동에 거기 아파트에 1층에 항상 그게 이제 그 형광등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한 6, 7시 되면요. 네. 전부 다 저기 간접 조명을 해놓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좀 잠을 자면서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인데 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 잡동사니가 없어. 아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난 평수에 왜 이렇게 물건이 없지? 청소를 잘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정리하고 잡동사니.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스노우폭스 북스에 쇼핑하지 마시오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 보면은 부자가 되려면 김성호 회장도 그러니까 잡동사니 있잖아요. 막 이쁜 여자들이 막 이쁘다고 팬시 사고 막 그런 네. 거 전부 다 잡동사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감사를 하면요, 약간 종이 같은 것도 좀 아껴 쓰게 되고, 내가 지금 뭔가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약간 뭔가 바뀌어요. 어떤 의식의 전환? 그리고 또 약간 책도 읽어야 되죠.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건복 선생님 유튜브를 통해서 막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지만 본인한테 맞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시다가 정말로 내 안에 지금 간절한 게 있으면 나와 관련된 그런 책을 찾아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감사를 했을 때 이게 뭐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 하루에 그렇게 수만 번의 감사를 하면서 언제부터 뭔가 삶의 변화 이런 게 느끼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서. 왜냐면 자기 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꿈을 안 꾸는 이유가 네. 저기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의 책을 봤는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자면요 네. 꿈을 안 꾼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막 해계망측한 그러니까 왜냐면 정화인 거죠. 정화. 우리 몸이 쫙 이게 영혼이 씻기는 것처럼 뭔가 정화를 하고 자면 저녁에 잘 때 이게 낮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자기 전까지 막 들고 와가지고 걱정하는 게 꿈까지 나타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다 정화해버리고 자는 거죠. 그 말. 그러면 신기하게 뭐 하여튼 좋은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필요한 물질, 필요한 환경, 필요한 뭐 돈 뭐 다 나타나요. 그게 계기가 넘은 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1800 뭐 이게 아니라 네. 하여튼에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마투유 리카르라는 그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뇌파가 없는 감마파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그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은 그 히말라야 산에서 얼만큼 수행을 했냐면 거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그게 쌓인 어떤 그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또 이제 론다보니 이제 뭐 더 파워 이런 거에서 감사가 네. 답이다 이런 책을 또 썼잖아요. 시크릿이 나오고 네. 나서 네. 그리고 시크릿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제목이 감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윌터스 그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에 네. 자기 딸이 그 책을 줬는데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는 말이 있어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를 세 번을 외치면 이게 약간 좀
불교나 이런 거에 삼배 이거처럼 창조가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은 하루에 10개씩 나는 오늘 뭐 차가 막혔는데 오면서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기에다 그냥 그게 아니야. 거기다 에너지를 더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 창조했죠.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시크릿 책이 전 세계에 몇 억부가 팔리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는 뭐 시크릿 책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끌어당김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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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부족이에요. 김승호 회장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점을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삶을 창조하는 거지 점쟁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연초에 사람들이 점쟁이를 가서요. 그쵸.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게 내 심장 속에 박혀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집단 무의식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말만 RAS,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해서 이 사람 너무 간절해서 갔는데 다행히 좋은 말을 불러주면 좋죠. 그쵸, 너 합격한다. 그쵸. 이번에는 운수 대통이야. 그래서 되게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은 말 해서 너 언제 있어? 뭐 중대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한 해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보다는 재미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잠재의식은 농담하고 실제 뭐 재미 이런 걸 구분을 못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래서 뭐 이거 누가 뭐 점 보는 사람이 볼 수도 있나요? 뭐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제가 충고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점을 보고 나서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라는 긍정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예. 진짜. 그리고 감사하면 모든 게 다 바뀌니까는 네가 원하는 거를 지금부터 써가지고 지금부터 뭐 감사를 여러 번 해라. 이거는 너무 이성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실천해가지고 뭐 부족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을 갖다가 이렇게 곳곳에 붙여놓는 거 이것도 좋잖아요. 그 책에서 이제 그 조 바이틀 박사의 말을 이제 인용하셨잖아요. 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원하는 대로 되고 네. 하고 얻을 수 있다. 네. 이 말이 네.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호기심이가 그러니까는 네.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은 1000% 이뤄준다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잘 네. 들으세요. 네. 자, 끌어당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감사 메모가 너무 중요해요. 네. 자, 우리가 보세요. 삶에서 나는 내가 저걸 원하는데 왜 나는 안 이루어져? 왜 저 사람은 이루어지는데 나는 안 이루어져?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네. 매 순간 이루어진 거야. 네. 이건복 선생님이 네. 나는 뭐 서강대학교에서 가장 최다 그걸 의도하진 않았잖아. 네, 네. 근데 좋았잖아요, 책이. 네, 네. 그럼 나는 뭔가 책에 관련된 게 되게 좋기 때문에 요거 하고 있으면 행복해. 그럼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꼈어, 안 느꼈어? 그렇죠. 느꼈어. 그러면 주변에 행복한 사람 많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렇죠. 네. 그럼 누가 끌어당긴 거예요? 내가 끌어당긴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그럼 다 꿈을 이루었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이루고 싶은 더 큰 꿈이 있어요? 얘기해봐요. 저는 그게 어느새 사라졌어, 사실 그게. 그렇지. 예. 자, 매 순간 행복하게 사니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도 항상 다른 사람한테 뭐 베풀겠다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일을 하니까 네.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라는 게 이게 행복하다라는 말을 안 들은 사람은 마음이 되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깨달은 태국의 부처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는 그 일도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진리 하나를 얘기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와, 저 사람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나는 오늘도 7시에 일어났다. 나는 4시간이나 뭐 하고 있었던 거냐 하면서 자책하면서 일어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시기거든요. 질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건 우리가 빌 게이츠를 네. 질투해요? 안 하죠. 그 사람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솔직히 거리가 네. 너무 멀어.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나랑 친한 동창이 네. 어저께 아파트 산데 2억이나 올라버렸대. 네. 그랬는데 얘는 나랑 네. 얘는 나는 고등학교 때 지질하게 공부도 못하는 애가 나 대학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얘는 쥐뿔도 없는 애가 멋있는 남편을 만나서 막 그렇게 떠버렸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걔 동창도 맨날 자주 만나. 전화도 자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질투가 나고 부럽고 질투가 아니야. 이거는 완전 마음속에서 부해가 끌어. 분노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약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누가 어떤 잘 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없으면 질투를 안 해. 그렇지, 안 하죠. 근데 옆에 네. 있는 요 소소한 사람이 맞아요. 뭔가 큰 걸 했는데 그랬을 때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걸 시기, 질투하고 시기가 의미가 달라요. 근데 저 사람은 저랬는데 난 이래. 이것이 비교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네.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에 그게 거의 고마운 것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볼 수 있잖아요. 아침이면 그쵸. 기분은 막 뭘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주가가 뛰어올랐더라 뭐 했더라. 솔직히 그분들이 그 왔던 그 과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운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내 옆에 바로 옆에 있었다. 맨날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승우 회장이나 뭐 켈리제 뭐 회장 누가 뭐 질투해요? 안 하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뭐 약간 주식에서도 천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좋은 에너지로 새로 이제 잘 자고 일어나서 새로 리셋이 됐어요. 그러면 일어났을 때 하는 첫 한마디가 내 운명을 결정해요. 근데 우리 이제 이군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유튜브 편집하고 책 보고 이게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다 아 행복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저도 바랄 게 없어요. 왜?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막 뭔가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일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가 진짜로 내 사명이나 가치에 맞다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최근에 엄청난 그 정말 말의 힘을 경험한 계기가 뭐냐면 네. 이제 카페에서 이제 책을 쓰고 있었는데 막 앞에서 어떤 분이 막 거슬려요. 그 약간 좀 잔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자 계층인데 막 이렇게 둘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계속 욕을 하는 거야 막. 네. 카페 앉아가지고 거기 커피가 되게 맛있어요. 네. 원두 갈아서 해서. 네.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약간 좀 노동자 계층인 것 같아요. 뭐 노동자 그 하시는 분을 그걸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네. 말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에너지를 그 모기, 그러니까 파리한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한 그 분 이 풍선, 비닐봉지 안에다가 파리를 갖다가 넣으면 파리가 지식해서 죽는데요. 네. 그 정도로 이 말이 되게 힘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요기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지. 그래, 내 안에 저런 어떤 요기, 그런 면도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제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너무 거슬려가지고 에너지가 그 순간에 막 너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막 욕을 하는 정도로, 막 불평하는 정도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되게, 이렇게 막 몇 시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저 앞에 뭐 테니스 라켓 하나 있고 되게 조용하게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집단이 나타났어요. 네. 똑같은 옷을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이제 약간 검은. 네, 네. 근데 이분들의 표정은 약간 다 달라. 막 이렇게 수염 있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테니스 라켓 있는 분도 있고 약간 이렇게 뭐 다양한 모습이에요. 근데 쓰는 언어가 되게 교양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와 요즘 애들은 글씨를 안 써서 아이들의 손의 근육이 되게 예전하고 달라졌어. 우리 때는 편지를 쓰면서 정말 로맨틱했는데 하면서 이런 막 그 기분 좋은 감정의 언어들을 막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되게 어려운 학문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재밌다. 와 이런 대화가 너무 재밌다 하면서 남자분들인데 일요일 그 한 5-6시에 그 테니스를 치고 막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시고 나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계속 긍정적인 단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 저분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이건 뭐지? 일단 자세도 좀 달라요. 앉아있는데 제일 교양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약간 좀 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 되게 오래된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말도 엄청나게 차분하게 하시고 그랬구나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이분의 목소리에 그냥 반할 정도예요. 그냥 와 그래서 저는 비교를 했죠. 와 이분이 이 그 에너지가 낮은
것의 진동수의 그 말하고 네. 높은 것의 진동수의 말이 긍정 부정이 너무 차이나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에너지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면 그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조 비텔리 박사가 그랬잖아요. 네. 무조건 원하고 바라고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모든 떠올린 건 다 이루어진다. 네. 그 사람들은 뭘 떠올렸어요? 마음속에 불평, 불만, 저 사람 밉다 막 이렇게 그런 욕 있잖아요. 네. 식빵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18살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이렇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 보면은 평소에 집에서 뭐가 날아갈 거예요. 소두병이.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제 사명은 뭐냐면 이걸 빨리 이제 이런 거를 맞는 사람한테 알려서 감사라는 단어랑 그다음에 어떤 불평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한테 좋은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까칠한 지미 씨 백감사 이야기 거기에 제가 네. 책을 읽고 백감사를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지미 씨도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몸이 말라가지고 좀 예민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도 약간 회사에 가면은 너무 까칠까칠해가지고 막 사람한테 말도 막 하고 막 이렇게 좀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좋고 막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또 이분도 책을 보면서 어디 가서 또 100가지 정도를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 삶이 바뀐단다 해서 이분은 매일매일 100가지를 썼어요. 100가지 다른 거, 어제와 다른 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회사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행복 호르몬인 감사하는 순간에 에너지가 싹 바뀌거든요. 그때 행복한 순간을 바꾸니까 주변에 대하던 사람이 다 달라지고 그다음에 나를 괴롭히던 상사는 막 정근 가고 어디 다른 부서로 발령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백감사라는 책을 쓰고 그다음에 이분의 또 어머니가 또 막 큰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이제 TV 이런 데 좀 나오셨는데 그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삶이 어떻게 내 생명이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걸 백감사를 했더니 뭔가 수치가 다 낮아지면서 좋아지신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어떤 연구는 저기 뭐 되게 많아요. 어디 이걸로 인해서 뭐 암이 치유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 비테일 박사가 발명한 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네 가지 말을 통해서 무의식에 있는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말이 맨날 욕이다. 근데 누구를 때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못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통해서 이제 내 무의식의 찌꺼기를 정화하면 이제 삶이 바뀐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고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조 비테일 박사는 네. 이분 노숙자였죠. 근데 완전히 베스트셀러 작가에다가 그 책을 뭐 50권 쓰고 그다음 자기가 작곡한 그 음악을 한 50권. 그래서 뭐 엄청 부자가 된 거죠. 왜? 24시간 자기 뇌에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아까 그게 어려우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라도 막 누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유튜브에 뭐 명상도 많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안 하던 거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되게 거부감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이 카페는 이상해요. 막 전부 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뭐 하는데 주문 같고 이상한 주문 같고. 그러니까 그분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카페에서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카페는요 아무런 부정적인 말도 없고요. 광고도 들어올 수가 없고 7년 동안 계속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글을 안 써도 보기만 해도 감사의 감정을 아침에 느낄 것 같으니까 지금은 한 예전에 조회수는 한 10몇만이었는데 지금 한 몇백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와서 계속 네이버에서 이렇게 유입돼서 와서 보고 가요.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거를 이제 네. 많이 퍼뜨려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기적을 알고 또 제가 이제 어떤 정치인 돌아가신 정치인을 이제 강연을 갔는데 제가 네. 책을 드렸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이 우리나라에 이런 감사에 대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감사학을 좀 만들어봐라 저한테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항상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뭔가 유언을 남기시고 가는 걸 바른 뜻이 실천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고 가셔서 이제 제가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거 뭐 강릉의 평생교육원이나 지방의 공무원들 많이 강연을 가잖아요. 국가 이런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어 뭐 정치인 이런 분들 이제 감사에 대한 필요한 책은 그냥 이렇게 드리고 할인해서 드리고 네. 그랬더니 이제 교통 표지판에 이런 데에 뭐 스피드가 30 그다음에 그 옆에다 감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많이 퍼뜨리고 보니까 이제 아파트고 뭐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적어 놓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한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삶을 계속 다 이루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왜 나는 안 이루어져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그거를 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 천억 있죠? 네, 네.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번 궁금하네. 천억 친구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쓰고 있어? 네. 그럼 그 친구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축하한다고 하고 네. 진짜 그것이 이미 들어온 것처럼 한번 감사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 감정을 맨날 자기 전에 한번 느끼고 자면 네.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걸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쓰면서 이제 곧 이제 그거에 관련된 뭔가 동시성이 주어져요. 싱크로니시티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뭐 이런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천억이 왔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쫙 적어보고 만약에 이분이 무슨 일 하고 싶어요? 뭘 잘해요 지금? 직업이 뭐예요? 직업 없어요 지금. 직업 없어요. 그러면 네. 이분이 반드시 좋아하는 직업이 와서 그걸 네.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할 거 하는데 이 직업을 가지면서 내가 뭘 할 거지? 그 결과. 그러니까 감사를 미리 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천억이 있을 때 내가 이 돈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로 나만 사치한다 이러면 감사하고 진동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리사욕이 있어야 돼요. 왜? 사이토 히토리도 내가 욕망하는 게 있어야지만 네. 내가 만약에 회사를 만들어서 뭐 화장품, 뭐 건강식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다 그게 나로 인해서 감사함의 가치가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뭘 할 것인지를 일단은 좀 생각을 하면서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사람 안에, 이 친구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천억 지금 원하지 않아. 나는 지금 천억 원하지 않아. 이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천억 받을 가치가 없어가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억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진짜 이걸 쓰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감사 또 약간 그런 거 뭘 할 거지 그랬는데 뭔가 하늘에서 뭔가가 주어졌어. 약간 이게 무한지성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모든 그 아카시 코드에 너 지금 당장 뭐 홍콩으로 날아가 봐 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자기계발서에 나온 뭐 나폴레온 힐이나 뭔가 이런 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한번 진짜 가게 돼서 정말 가서 뭔가 했다면 그 마윈처럼 마윈이 그때 완전히 미국에서 감금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자기는 그거 저 뭐지 컴퓨터 그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탈출할 시도하고 별의별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이제 있는데도 난 그걸 하겠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요.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지금 천억이 안 온 이유는 네. 이 분의 쓰면서의 의식이 뭐냐면 내 안에는 그런 거를 지금은 갖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를 쓰다 보면요. 이게 씨앗이잖아요. 씨앗. 네. 근데 씨앗인데 이것을 이제 솔직히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되려면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20, 30년 돼야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씌워놨어.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진짜 행복한 일 하다 보니까 이 씨앗이 어디서 태워가지고 그거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김성호 회장도 뭐 1000번씩 뭐 100번 쓴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네. 그걸 통해서 의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100번이나 뭐 1000번 뭐 아까 뭐 40만 번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잠재의식을 네. 탁 바꾸기 위해서.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한테서 부정적인 말을 갖다가 4만 5천 시간 그러니까 내가 4만 5천 네. 시간을 뭔가 긍정적인 말로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남편하고 막 싸워. 그러면 네.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막 욕이 나오겠죠. 그쵸. 마음속으로든 그러면 네. 어떻게 계속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욕이 일어날 만한 일들을 계속 이루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때 그 순간에 딱 전환을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제가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 맨 뒤에 백감사를 써봐라. 그러면 딱 이제 편지지를 쓰거나 이제 안 되겠다. 나 진짜 나 우리 네. 남편하고 할 만큼 다 해봤다. 그래서 이렇게 백감사 이거를 해가지고 이 남편한테 그냥 A4 용지 옆에 있는데 진짜 한번 감사합니다. 그냥 입을 꽉 깨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나랑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소리칠 수 있는 거에 진짜 고마워. 이거에 녹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남편이 솔직히 결혼할 때는 다 사랑했잖아요. 사랑을 안 하면 결혼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려면 그 사랑하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었는데 지금 변해서 뭔가 비교에 의해서 뭔가 저게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백감사를 전해보고 나서 나서 심리상담을 가든지 누굴 찾아간든지 그렇게 해야지. 네.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 싸우면요 죽을 때까지 괴로워요. 아까 실버타운에서 그렇게 사별을 해도 이렇게 좋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분이 그러더라고. 89살인데 청소를 막 일주일에 한 번 해주고 이게 그 다 이렇게 건강 보호사들이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니까 자기가 청소를 안 해도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서예 보고 막 독서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이 다 이루어놓은 의식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잠재의식은요 부정하고 긍정을 구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부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긍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우리가 TV에서 막 뉴스나 이런 데서 재앙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만약 재앙이 이제 막 했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막 감정이 막 격화됐어. 그 재앙 네. 그걸 보고 그럼 그것이 내 심장의 이미지가 새겨지잖아요. 그럼 그 심장의 이미지가 새겨져서 내가 만약 어떤 되게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그거와 합쳐져서 그런 일이 겪을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하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네.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예.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인 거고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깨달은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미처 보지 못하는 건데 그렇죠. 나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걸 이제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네. 왜 안 이루어져 하면서 그렇죠. 안 이루어지고 계속 그러는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를 깨닫는 과정인가요? 오 그거 진짜 이거 지금 아까 조셉 모피가 얘기한 거 그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항상 이 말을 잠재의식에 새기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왜냐면 풍요라는 건 솔직히 제가 말했잖아요. 이 물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쵸. 이렇게 이거 없으면 죽어. 이거를 내가 지금 뭐 이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백조 천조 뭐 경 해 자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 내가 지금 이거 사막에서 이제 이거 안 마시면 호흡이 끊겨요. 그러면 네. 내가 그만큼 벌어놓은 사람이야. 네. 그럼 이거 되겠어요? 그거 주겠어요? 물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네. 이 물에 어떻게 해, 처음부터 맨날 마시면서 아 진짜 감사하구나.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서 삶이 바뀐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1조 뭐 자기의 천억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는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이 중요한 것도 다 마치면서 감사하는데 그 천원짜리 종이 쪽 아니 천억이지 네. 이 종이 정갈이 이거 네. 안 오겠어요? 오죠. 네. 와요. 이미 온 거죠? 이미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말버릇을 어떻게 바꿔요? 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한 번 말고 세 번 정도 외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처럼 좀 특이하게 실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걸 해도 되고 뭐 이거 이지 카운터기 여기 있잖아요. 앱에 이지 카운터기를 이렇게 108배 할 때마다 이렇게 누르고 저도 이게 시간당 맨날 이렇게 리마인더 해가지고 뭐 이게 제 목표를 써놔가지고 이제 휴대폰 기능 많잖아요. 근데 약간 휴대폰이 있으면 이걸 키면 또 뭔가를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하정우가 이제 걷는 거 사람을 3만 걸 걷잖아요. 그 사람도 약간 이렇게 워치에다가 몇 번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거 안 보게끔 일부러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할 때 혼자 이렇게 들었을 때 알아요. 왜냐면 이제 들으면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 뭐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은 좋아.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남편 울고 애가 막 토끼저기 사가지고 막 괴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도 돌아가는 거. 그렇죠. 네. 애가 막 또 사춘기라고 문 쾅 닫으면 원래대로 그때 어떻게 딱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1초 습관이 왜냐면 그때 전환이 0.1초 만에 아 감사.
그냥 감사를 그냥 하나 해버리는 거죠. 근데 감사라는 말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이 말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휴렌 박사가 발명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전부 다 무슨 말을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연구 결과에 죽기 전에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아시죠? 그 죽음 인생 수업 죽음 그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죽음을 이제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손이래요. 손. 손? 손. 손을 잡아주는 거죠. 네가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네가 있는 거죠. 전부 다 가족으로 맺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맙다라는 의미예요. 고맙다. 고마움은 사랑인 거죠. 그렇죠? 고맙고 사랑한 거.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부모가 버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딱하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전생까지 가보거나 뭔가 그 사람의 업이나 이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보면 그 탓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손, 감사합니다, 용서. 솔직히 우리가 그냥 가만히 가고 있는데도 누가 이렇게 탁 치고 이것도 솔직히 끌어당긴 거거든요. 자기 생각 안에 뭔가 부정적인 게 있으면 근데 재수없어 이렇게 말이 나와 사람들이. 맞아요. 그때 어떻게? 사이토이트리처럼 운이 좋아. 이만하기 천만다행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세 번.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해보세요.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운이 좋아. 역시까지. 역시. 난 역시. 워낙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1,700억을 세금으로 내는 사업소도.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이 아니라 사업으로 벌어들인 세금. 저도 이제 지금 사업을 했지만 그 정도 세금을 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야 그쵸. 되거든요. 근데 이분도 왜 자기의 얼굴하고 이런 걸 사이토이토리 아시잖아요. 그 일본의 괴짜부자인데 네. 근데 60, 70살이 됐는데도 되게 젊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보니까는 그래서 이분은 긴자마루칸 그 화장품하고 건강식품 그 회사 그걸 차릴 때 이 자기 제자 그러니까 전부 다 아까 지미 씨처럼 막 불평하는 이 제자를 네. 뭐라고 했냐면 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사람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눈사태 처리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루에 10명씩 1,000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사이토 히토리 제 마요미 씨 이 사람이 그 사이토 히토리 씨한테 갔을 때는 되게 운명이 안 좋았거든요. 얼굴 혈색도 안 좋았는데 1,000일 후에 실천했어요. 스승이 하라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억만장자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사이토 히토리가 왜 자기는 이때까지 중학교 졸업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장사를 했지만 지금까지 힘든 일도 하나도 없었고 안 좋은 일도 하나도 없었고 아무 그 일 없이 행복하게 부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의 비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타마 시타르타가 얘기했듯이 생로병사 네. 그게 전부 다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삶이 고통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비밀을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알았겠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게 한자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별로 어려운 일이 안 생겼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약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염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들, 그러니까 스님들 수행하실 때 법륜 스님도 그렇고 약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외친다 그래요. 관세음보살의 뭐 명호를 외치면 뭐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갖다가 외치면 그때 당시에 에너지가 확 바뀌어가지고 네. 그 사고가 날 그거를 탁 잡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는 뭐 하나님 이러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너무 잠재의식의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감사합니다 말 안 해요. 그리고 막 계속 불평해요. 그러면 아무리 종교가 있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이제 작가님이 그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작가님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 영상 보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근데 솔직히 네. 실제 그러지 않아요? 아 이제 특히 이제 작가님 말씀 딱 들으면은 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딱
영상을 딱 끄고 이제 현실을 딱 돌아간 순간 바로 다시 원래로 돌아가잖아요. 대부분. 네. 아니. 근데 지금 이건보 선생님 거 들으신 분들은 약간 계속 이제 지금 네 번째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많이 노출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정우 얘기도 했지만 그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하면 그 잠재의식이 두 명이 하면은 그게 힘이 배가 돼가지고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 큰 이런 돈을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서 누구한테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자기 걸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질이 아니라 말로써 누구한테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아까 100명의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라고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 많겠죠. 네. 지금은 이제 미라클 문을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이토 히토리가 마이미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이 3, 4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이 3, 4명을 했는데 나머지 97명을 어떻게 채울까 그랬더니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텔레비전에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난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그걸 또 실험했어요. 제 식대로. 저는요 책에 나오면 이 작가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 방식대로 항상 변형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는 저같이 TV를 안 보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난 자기 전에 이제 우리 카페에다가 항상 축복을 하고 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가 너무 줄어들면 안 되니까는 지금 인구가 70억 명이니까 절대 인구 줄어들지 말라고 88억 인구 기억하기 쉽게 팔팔하게 좀 따라라 해서 88억 인구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를 2000일을 넘게 쓰고 잤어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 그러니까 재미로 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좋은 일이 있는 게 이걸 떠나서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는데 내가 안 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김승호 회장도 책을 왜 이렇게 지금 보냐면 이 책을 나는 안 읽었는데 아니 이 책이 나왔는데 나만 모르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이 책을 보는 게 너무너무 아 감사해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김승호 회장도 그런 쓸데없는 그런 그 어떤 소비 물품 말고 책을 사라고 그래서 저도 책 외에는 별로 안 사요. 책 외에는 안 사요. 책. 근데 최근에 저기 뭐 이동진의 그 아무 책방에서 빨간 책방에서 이분은 2만 권 영화평론가인데 책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도 2만 권을 소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또 뭐 책에다 낙서 만든다 또 뭐 만 권은 도서관에 읽어라 또 미니멀리즘으로 집에 있는 책 다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분은 책 자체를 너무 좋아 해가지고 그냥 사다 놓는 거죠. 근데 저 솔직히 교보문고나 가보면 보고 싶은 책 너무 많고 이쁜 책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이제 의식이 방해하는 거죠. 아 이거 하면 다 잡동사인데 근데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 책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이분이 책은 무조건 닥치는데 재밌는 책 만화책이 재밌거나 했을 때 이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독서가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아까 감사가 습관이 안 됐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보여.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또 여기서 누굴 찾아가래. 그럼 찾아갔어. 그럼 거기서 또 누가 알려줘.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알려준 걸로 또 뭔가 해봤더니 해. 그럼 재밌어요. 그럼 어떻게 책을 계속.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저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면요. 그냥 일반 인터넷 서점에서 없는 책들이 자기계발서에 너무 좋은 것들이 옛날 거 많아요. 그럼 제가 절판돼서 없는 것들 거기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막 한가득 사와요. 그러면 막 배불러요. 책을 사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사는 종류의 책들은 나의 사명이고, 그러니까 주로 많이 책들, 보는 책들. 근데 이거가 아닌 책들, 이렇게 막 두꺼운 책들 막 보다가 많아요. 그 책도 그냥 보다가 나중에 어느 독서가 수준이 성장하면 그것까지 읽어볼까라는 시기가 오니까 그것도 버리지 말고 그냥 내비둔 다음에 왜냐면 그때 당시 내가 이렇게 표지 보고 산 거는 내가 나한테 뭔가 반응이 왔기 때문이죠. 그쵸. 근데 지금 내가 독서를 많이 하니까 빨리빨리 못 읽으니까 속독이 안 되니까 그거 내비둬서 이제 막 버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책 만드는 건 너무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거든요. 밤샘하면서 그 인쇄소에 그 아 막 그 되게 안 좋아요 환경이 막.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썼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일하시는데 밤샘 작업을 막 하시고 해요. 그래서 책이 한 권 나오는 거는 진짜 가장 싼 거는 가장 싸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다 있으니까 자기한테. 그래서 저도 좀 목표를 지금 2만 권을 책을 그래서 책
책꽂이를 일단 주문했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네. 하잖아요. 그럼 그걸 읽고 바로 시도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되게 이쁜 그 후기 좋은 어떤 그 책장을 해서 딱 했는데 막 이렇게 쌓아두고 저는 이게 많이 쌓아두는 책을 쓰니까 많이 쌓아두고 했는데 거기다 딱 세워가 놓으니까는 딱딱딱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쵸, 책만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몇 이렇게 만들까 이러면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김미경 그 선생님도 자기도 그때 딱 책을 읽고 정말 변해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책꽂이를 먼저 거실에서 쫙 그러니까 다 빈 거 빈 거를 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이거 여기서부터 읽은 거 채우겠다 해서 이분도 그때 4시 반부터 이제 채우신 거죠. 다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감사의 제목은 만약에 저기 책을 봐서 감사로 변하고 싶다면 책꽂이부터 사는 거겠네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들은 솔직히 뭐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 그냥 먹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배설하고 말잖아요. 근데 책에서 읽은 것들은 이 뇌리에 박혀서 이 심장에 박혀가지고 평생 남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가까운 집안에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다 기록에다 한 줄 정도는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 도서관에서 책 봤는데 뭐 남은 게 없어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날짜 쓰고 여기에서 이런 거 하나 얻었네 하면서 한 줄 정도는 남기는 게 독서의 시작인 것 같아요. 못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유튜브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종이책을 넘기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명상처럼 맞아요. 생각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그 책에서 소개해 주신 그 네. 불평을 없애는 방법, 그 탈무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 불평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을 다 끌어들여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그렇게 이렇게 루이스에이가 화내지 말고 이건 되게 그러니까 확언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나머지 5분 24시간 중에서 뭐 23시간 55분을 불평하는 데 쓰면. 에너지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불평하는 거를 진짜 바꾸겠다 해가지고 확언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감정을 느끼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든지 해가지고 네. 바꿔야 되는데 그 탈무드에 그런 예가 나와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되게 가난한 농부죠. 가난한 농부죠. 집에서 이제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네. 뭐 염소도 키우고 모두 다 키워요. 근데 너무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아, 이 닭 똥냄새. 닭이 또 똥 쌌네. 그리고 또 뭐, 염소가, 저 염소는 왜 이렇게 우는 소리가 막, 없네. 시끄러! 시끄러! 저리 가! 때로는 막 때리기도 했어요. 막 닭을, 개가 키운다. 막 그러면 막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평이 많아서 저 라삐가 이제 마을에 엄청 그 현자인 라삐가 이걸 보더니 이 사람을 이제 교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게 되면 일단 경강이 안 좋아지고 삶에서 뭔가 삐그덕거리니까는 이 사람도 계속 어딜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찾아간 거죠.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고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이제 현자들, 그러니까 탈무드는 현자들이 간접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자, 그 농부하고 부인한테 가가지고 자, 그러니까 방이 이제 단칸방인 거지. 집에서 이제 살 때 네. 너무 좁고 난 왜 이렇게 가난해? 너무 좁아. 뭐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불평해. 일어나서 불평.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라삐가 이 농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집에 다 키우시죠? 자, 내가 지금부터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삶이 정말로 바뀔 것입니다. 했어. 그래서 이제 마을에 현자니까 또 해야 되죠. 이게 그렇죠. 또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약간 좀 하나님, 부처님이 얘기했다 그러면 네. 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분도 이제 내면에 그런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닭을 갖다가 이제 또 한 두 마리, 집에 두 마리 있는 거를 딱 집에다 두르고 이제 같이 잤어. 그랬더니 저녁마다 꼭 끼워 그러나? 네. 그리고 닭구멍 닭똥 냄새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연에 있으면 괜찮은데 네. 완전 얘가 닭똥을 싸고 완전 미치겠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괜찮아. 그래도 두 마리니까 그냥 어찌어찌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랬는데도 또 원래대로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막 계속 불평하면서 막 그래.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게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집에서 키우는 토끼. 토끼나 집에다가 같이 놓고 자라고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야, 토끼가 가만히 있나? 막 방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왔다 갔다 네. 하는 거죠. 계속. 그래도 좀
그래서 이제 막 동물 농장이 됐어요. 이제 2일까지 괜찮았어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싼 똥 때문에. 그, 절대로 저 나가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세 번째는 염소. 그래, 염소. 염소를 집에다 갖다 놔서. 우와! 염소가 막 음매하나요? 음매 하면서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그 좁은 거기에 너무 막 냄새나고 이제 3일째 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라삐한테 갔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해? 나 너무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는 그 하나 키우는 맨 마지막은 뭐 하나 할까요? 돼지? 어, 그래! 좋다. 그래, 돼지! 돼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약간 그런 어떤 바이블이지만 사람들 다 창조한 거지. 그래서 이제 돼지를 갖다가 그랬더니 얘는 돼지는 더 더러워. 꿀꿀꿀 하면서 막 돼지가 싸는 똥은 막 부지직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라삐한테 이제 약속한 4일째 가가지고 이제 다 어땠냐. 미치 죽을 것 같습니다. 얘가 얘네들이 자연에서 똥을 쌀 때는 아무리 그래 그나마 좀 나았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사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이제 나삐가 어떻게 처방을 내렸을까요? 결론을 내봐요. 다 내보내라고. 오, 맞아요. 네. 어떻게 해서 책 봐라 이런 거 했구나. 어, 자, 이제 이 닭하고 소하고 아니 저 돼지하고 저기 오리하고 얘네들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봐라. 그리고 잠을 잤어. 천국이 따로 없네. 자, 이제부터는 불평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깨끗한 환경에서 잠을 푹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네 삶인 거죠. 우리한테 딱 자기의 의식대로 모든 걸 다 창조하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막 다른 사람들은 뭐 더 큰 집에 산다고 그러고 편하게 산다고 하고 불평하고 네. 또 내 옆에 있는 이 아이 소중한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더 비교해서 공부 못한다고 얘를 갖다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때로는 막 애를 갖다가 막 다그치기도 하고 자 만약 이 아이한테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 어떻게 될까요? 없어도 없는데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봐봐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런 분들은 이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집착했어요. 네. 근데 이 아들이 우리 나의 기둥이고 내가 이 아들한테만 의지했는데 이 아들이 버려다 준 없고 돈이 없고 네. 이제 난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삶에 이제 현안점이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고맙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화를 이제 제가 실은 거죠. 재밌죠. 네. 아, 너무 찰떡이었습니다. 찰떡이죠. 네. 그리고 있잖아 이거 감사하면 이제 군부대 네. 갔는데 진. 어 제가 저 시각화로 BTS를 그냥 막 이렇게 학원으로 저는 좀 약간 재미가 있어야 돼서 네, 네. 막 이렇게 그 키보드에 막 누르는데 회원님들한테 댓글을 댔다. 나는 BTS의 누굽니다. 난 BTS 뭐 저 별로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네, 네. 그랬는데 이 책이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인 그쵸. 거죠. 내가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나왔고 그쵸. 내가 이런 그 군대에 감사 메모를 알려야 되겠다. 도서관에 기증도 하고 그랬는데 우연히 그 진이 그 연천에 5사단을 간대요. 근데 우리 네. 아들은 이제 육사단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약간 좀 키우기 힘들었는데 제가 항상 감사 실천하는 거를 봤어요. 하다가 안 하다고 했지만 어디 책에서 또 세 가지를 써서 거실에다 붙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네. 또 따라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맨날 감사합니다 하는 걸 붙이는 거 보니까 얘한테도 이제 뭔가 감사는 어린 아이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니까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봐서 제가 성민아 혹시 있잖아 저기 이런 노트에다가 한 3개 정도 써볼라 했는데 얘가 고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써놓은 거를 이제 제가 막 거실 같은 데다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얘가 어느 순간에 청소년기에 얘가 너무 멋지게 변한 거예요. 사춘기도 없이. 왜? 항상 밥을 먹고 날 때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얘가 쑥쑥 크는 거예요. 네. 야,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멋지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씨앗을 심어 놓으니까 그리고 계속 엄마가 뭔가 자기 개발을 하니까 이렇게 뭐 이런 뭐 계속 이렇게 저 오디오 그 간다 마사노리가 네. 오디오 들으러 했잖아요.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애들 차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항상 그런 걸 틀어놨더니 애들이 무슨 부처님이 돼서 뭐 이렇게 뭔가 잠재의식의 다른 거가 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또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키보드가 이게 자동돼서 카톡이나 이게 사람들한테 보낼 때마다도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떠서 우리 아들한테도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나오길래 막 네. 아이한테도 막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니까 이랬더니 애도 막 되게 정중하게 카톡에다 그렇게 막 자꾸만 답글을 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남편도 약간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우리 남편도 계속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막 저절로 뜨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도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아, 그리고 신기한 게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걸 쓰면요 그게 다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뭔가 제가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니까 네네. 뭔가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기업을 뭐 그런 기업처럼 운영하겠다 했더니 우리 남편이 애플하고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로 승진하게 돼가지고 야.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니까 저녁에 잠을 자다가 제가 이제 카톡으로 뭔가 그 메시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되게 좋은 게 뭐였냐면 네. 거기에서 뭔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솔루션들이 문제 해결이 방법들이 이렇게 맞아요, 나오니까 맞아요. 나도 이렇게 적응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비몽사몽 이제 잘라고 이제 감사 메모 남기고 잘 나오는데 남편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뭔가 회사에서 뭔가 도전 좋은 일이야 뭔가 좋은 일이 있어 그랬더니 내가 그 회사에서 회사를 퇴사로 봤어요 퇴사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잤어요. 네.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면은 좋은 쪽으로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뭐 남편이 뭐 직장을 잃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그쵸, 생기고. 그쵸. 그래서 별로 아무런 거 없어요. 내가 뭐 이거 하니까는 뭐 별거 없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되게 제 꿈에 집중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 꿈 집중하고 저도 제 꿈 집중하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저희 이제 아침 미라클 모닝 하고 있는데 딱 의자를 앉히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이제는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퇴사 아니었어? 퇴사? 이제 제가 성장 축하하려고 네. K 우리 집은요 생일 축하를 안 하고 성장 축하를 해요. 무탄트 메시지처럼 뭔가 이제 아이가 뭔가 이루었을 때 무탄트 그 부족들은 성장 축하한다고 해서 초 하나 켜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항상 뭔가 합격 뭐 아이가 못했는데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거 할 때마다 케이크를 해요. 와. 제가 그 책에서 그걸 읽고 루시아가 번역한 무텐트 메시지 읽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새로운 일이 퇴사를 했으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되겠다 해서 케이크 사다가 성장 축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갑자기 승진을 했다는 거야. 근데 느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구의 기운에서 다음 주에 클래스 K님이 나오지만 네. 내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될 거래요. 그래서 뭔가 시작할 게 있으면 반드시 올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내년 거는 다 준비해놨는데 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수석 부장으로 승진한 거지가 엊그제였는데 그래서 이사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약간 20년 동안 다니면서 약간 똑같은 일에 지금 실증이 난 거죠. 변화가 발전이 없었는데 여기를 오면서 너무 큰 일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니까 이게 회사에서 나오는 이 복지 비용으로 전부 다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회장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었나. 그래서 제가 감사 메모를 누구한테 보냈겠어요? 회장님. 회사 회장님한테? 그 회사를 메일로? 근데 이제 이 메일을 보낼 때 이제 네. 우리 둘째 재혁이한테 엄마가 이 회장님한테 메일을 감사의 메모를 보냈더니 네. 엄마 그런 거는 아빠한테 물어보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보내지 말라고 솔직히 쑥스럽고 약간 와이프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회사를 만드셔서 우리가 가족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정말로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걸 유지하기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면서 구구절절하게 아침 5시에 전화해서 항상 근데 이제 그전에 이제 읽은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기 싫은 거는 그 즉시 보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남편이 그래 조금 간단하게 해서 보내 이렇게 해서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보내기 약간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 책에서 즉시 보내래. 그래서 딱 5시에 이제 막 키고 막 썼어요. 막 구구절절하게 새벽에 또 막 빨리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글이 아주 또 구구절절하게 감사하다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 메모가 이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이제 애들한테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이제 제 큰애하고 이제
아, 야, 진짜 이렇게 감사 메모가 효과가 있다. 야, 큰애한테 성민아, 야, 이거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냐? 어쩌면 이럴까? 그랬더니, 아유, 역시 엄 작가님이십니다. 이러면서. 그 네. 20살 아이가 네. 역시 엄마는 대한민국 네. 1등 작가입니다. 네. 이러면서 야. 너무 애가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같이 마라톤을 뛰는데 애가 되게 잘 뛰어요. 근데 애가 제가 막 가방, 이제 마라톤을 뛰러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를 그냥 걸어가자고 했는데 너무 먼 거죠. 그래가지고 네. 달렸는데 한 8km를 이미 달려버린 거예요. 근데 애가 막 더우니까는 파카 막 이렇게 가방에다가 들어주고 하면서 애가 너무 잘 큰 거예요. 야, 쟤는 누굴 여자친구를 만났는지 저렇게 너무 잘해준다. 엄마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엄마 지치면 안 되지 좀 빨리 하면서 막 뒤에서 막 밀어주고 있고 와 애가 너무 잘 큰 거죠 나보다 그래가지고 아 그 이 감사 힘인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편이 그런 거죠 이제 제가 보여줬어요 이제 감사 메모 이제 어쨌든 이 회장님한테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받았어 이거 읽어봐 네. 그래서 읽더니 아, 글을 잘 쓰네 그러는 거야. 근데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 칭찬해서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 네. 그 회장님이 잘 쓴다고 해서 네. 아, 우리 성민이 저렇게 센스가 있어서 엄마한테 여자가 듣기가 좋아하는 그런 칭찬해 주는데 우리 남편은 내가 그걸 듣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제 감사로 메모를 남기고 감사로 답을 하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저도 그 둘째가 그렇게 사고가 나서 큰일이 있었지만 네. 모든 걸 다 긍정으로 극복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제가 그거를 통해서 뭘 느꼈냐면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좋은 거를 누리는 거를 하나도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았다라면 못 만났을 사람들을 그쵸. 정말 많이 만났어요. 뭐 강울래.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에 어디 가면은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 최주호 선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 진짜 제가 감사로 아까 뭐 감사할 게 너무 많죠 리스트를 하라고 그랬죠 저는 너무 많아서 맨날 그걸 다 써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 누구한테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백만 배 힘이 나는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님하고 같이 하거나 그다음에 또 감사한 사람한테는 항상 감사하다고 하면서 뭔가를 드리고 주로 이게 말로 이게 많이 칭찬을 해드리죠 그 나는 잘 될 거야 그 책에 보면 첫 번째가 칭찬하라 감사하다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을 사는 비밀이에요. 요 두 가지만 있으면요. 무엇을 하든 성공해요. 근데 대부분 칭찬하나요? 잘 안 하죠. 왜냐면 안 받고 자라서.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하고 나다 보니까 엄마가 감사, 고마워. 그러니까 뭘 갖다 줄 때마다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듣지는 못했는데 엄마가 계속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하고도 되게 대화를 하면서 치유하면서 아버지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시고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아빠가 맨날 엄마랑 싸우면서 막 뭐 할 때는 막 집안에 물건 막 던지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요. 약간. 그 이제 그 감사 메모를 남길 때 네? 이제 뭘 보통 이제 이미 이뤄진 것처럼 남겨라. 뭐 가졌다고 생각하고 남겨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게 이 시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시제, 중요해요. 네.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네네. 가장 좋은 시제는 네. 현재예요, 현재. 현재? 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다 여기 요 현재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어떤 자기계발서에는 네. 이미 했다고 했기 때문에 모덕을 벌었다 해가지고 이걸 더 이상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료 시제로 하라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고 네. 그러니까 미래도 솔직히 이게 지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뭐가 있다, 나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천억으로 뭐뭐하고 있다. 그러니까 I am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리라고 해서 영어에 I am that I am이라고 해서 am하고 ing 현재 시제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약간 막 가졌다 이런 건 약간 아니잖아요. 잠재의식이 약간 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원이고요. 뭐뭐 이루어졌어. 이렇게 뭐뭐 했습니다. 이런 거는 네. 이미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체험해본 사람들이 하면 좋아요. 이미 그거를 아니 그 힘을 아니까. 근데 과거 완료형으로 하라는 거는 약간 좀 그 사람들은 뭔가 이 현재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걸 좀 몰라요. 그래서 현재가 되게 중요한데 자꾸만 뭐뭐 이루었다 이러면 자꾸만 과거로 이렇게 이 지금으로 오기 때문에 이 과거에서 자꾸만 묵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무의식 깊은 쪽에서는 과거에 좀 뭔가 이 매몰된 게 있으니까 뭐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러는 건 약간 옆에서 이렇게 소리쳐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아 진짜 그거 쉽게 가진다 이렇게 네. 그냥만 한번 하거든요. 근데 뭐 어디 자기계발서는 뭐 과거 완료 시제로 해야 그쵸, 된다. 네. 근데 미래는 좀 아니에요.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가질 것이다. 네, 건 나는 아니다. 이거 그거는 약간 좀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항상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오면 되는데 제가 왜 감사 일기라고 했는데 감사 메모를 남겼냐면요. 네네네. 우리가 감사 일기 쓰라 그러면 막 무슨 일기장 몇 페이지 써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메모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뭐 개수기 컵 이러면서 이렇게 적는 거잖아요. 그냥 휘갈기는 게 네네. 메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도 그냥 막 휘갈기면서 그냥 좀 메모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괴로워요.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딱 종이 한 장 꺼내놓고 아, 내가 지금 감사한 게 뭐지? 그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네 하면서 딱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서 빨리빨리 정말 메모를 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너의 좋은 점은 말이야. 제가 한번 지금 100가지 해볼까요? 기분이 어떻게 바꿔지나?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겸손까지 하셔라.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감사는 잠깐 좀 게임인 게 뭐냐면, 네네. 이게 어떤 그룹에서 이제 모임을 할 때 서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막 호호 웃어요. 에너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자기 자신한테 눈을 보면서 네.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아까 했습니다. 뭐뭐 하고 있다. 네. 뭐뭐 가지고 있다. 이건 전부 다 방법론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 누구냐면 다 깨달은 자아가 있거든요. 네네. 그 자아가 알아요. 너는 지금 이것보다 이걸 원해. 내면에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조용히 듣는 사람은 감사 이런 거 떠나서 그걸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뭐 외치고 뭐 이런 걸 안 해도 조용히 그냥 한 번만 떠올리면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네. 오프라 윈프리도 시각화 비전부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 감사합니다. 그거를 너무 그 감사에 대한 이 사람도 변화가 너무 심해서 네. 이 사람도 다섯 개씩 쓰고 맨날 잤잖아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해서 미국 사람도 쓰다 말다 하는데 이분도 약간 감사로 모든 걸 다 끌어당겼어요. 부나 이런 거 시각화로.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약간 오바마 대통령 시각화가 끝인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미국 최초로.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거기에서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각화를 한 거죠. 거기에 내가 무슨 드레스를 입고 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죠. 아,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네. 유세가 일어나기 전 대통령 뽑기도 전에 유세하고 있을 때 이분이 무슨 드레스 입고 갈까? 거기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 놓고 드레스를 갖다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오. 그게 시각화의 비밀인데 이분은 이미 안 거죠. 그러니까 진짜의 감사나 진짜 끌어당김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우건보 선생님은 책을 통해서 진짜 보니까는 굳이 뭔가 그러니까 약간 좀 깨달은 사람인 거지. 다 탁 내어놓고 편안하게 있을 때 들어온다.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안 되면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임계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생각 한 번만 해도 바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생각하는 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사니까 좋은 쪽으로 오겠어요? 나쁜 쪽으로 오겠어요? 좋은 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네. 다 바뀌어요. 에너지가. 일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에너지가 합치는 거니까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기면서는 기분 좋은 감정이 중요하다. 남이 그런 얘기하면 듣지도 말라고 그러고 부정적인 거기에 에너지에 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기분 좋은 거 아침부터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할 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는 거를 막아요. 근데 이제 막 거기서 막 어떤 되게 안 좋은 어떤 상태에서 바로 전환하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내비두면 그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그러면 그걸 끌어당기면 내가 그러면 뭐 대형 참사를 내가 끌어당겼어요? 차가 끌어당겨. 왜? 내가 지금 그 안 좋은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바로 전환하지 않고 그 상태로 어딜 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라삐가 그거 탁 밖으로 다 보낸 게 감사해요. 또 밖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얘네들이 밖에서 똥싸니까는 이 내면이 이렇게 쾌적하고 이 한편 공간이 얼마나 너한테 소중하게 푹 자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 불평해 하면서 그거는 더 불평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2탄으로 만들면 이제 이 사람은 네. 그 라삐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가서 네.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빙이라는 책이 엄청 좋았어요. 네. 거기서 네. 뭐 좀 약간 좀 비약한 것도 있지만 네. 해빙이라는 거는 뭐냐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예요. 존재 자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약간 이 세상에 만약에 지진이 나버렸다 그럼 다 사라지잖아요. 그쵸.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전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수억 년부터 그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라는 건 그건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본질은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그 본질이라는 그 마음은 감사할 때만 가장 빨리 반응해요. 그게 가장 에너지 진동이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의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듯이 높은 의식에 가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전부 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기부 단체나 그다음에 자선, 그다음에 백만장자들은 무슨 기부 클럽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 돈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빛이 있으면은 그림자도 너무 커요. 빛이 크면 이따만한 그쵸, 그림자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그림자, 이 어두운 그림자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그게 11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제가 내일 나올 그 책, 루이스의 책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교회에서 내는 그 11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10% 정도를 이거를 밖에다 이렇게 내보내면 좋은 쪽으로, 그리고 덕행이나 선행을 쌓는 쪽으로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받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치인들이 뭐 해가지고 나 이렇게 했어, 띡!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아니라 진짜로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Save the Children이나 이런 쪽 뭐 그런 데 계속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누가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2만 원이라도 그걸 해놓으면 나중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도와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운명이 있는 사람은 살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법칙. 그러니까 약간 좀 공부를 하면 뭐라 이제 세상 공부를 하면 책도 많이 읽지만 세상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하니까 저절로 많이 들어오니까는 밖으로 자꾸만 배출이 되는 거죠. 배출.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계속 뭐가 들어오니까 있다라는 감정에서 계속 감사하니까 너무 차고 넘치니까 계속 나눠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뭐 시제라든지 외치는 거나 뭐 쓰는 거나 이런 건 어쨌건 다 형식적인 거고 형식이요. 이제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비, 그러니까 마음, 내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챙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좀 약간 되게 좀 평안한 게 뭐냐면 요즘에 자해 명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자해 명상은 뭐냐면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해 명상은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내 주변 사람, 뭐 이건복 선생님 행복하기를 이러면서 이제 다 빌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의식을 확장해서 내 가족, 주변 사회, 국가, 세계, 우주까지 해서 자해의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듣고 있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내가 부산에 가서 이제 선원에 가서 뵙고 왔어요. 그 자해 명상 하시는 분을 그 명상을 하는데 이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눈 감고 우리 외부를 찾아내 보면 가만히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감사나 이런 걸 실천해 가지고 호흡 뭐 이런 거 명상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 밝아져서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 사람 옆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달라이라마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막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뭐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감사 실천을 했어요. 긍정. 정주영 회장도 항상 미래를 긍정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거 남들이 이게 만약에 전쟁이 나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 거는 내가 적하고 승리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남의 생명이 이제 죽은 거니까는 내가 승리했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러나 전쟁만 일어나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가 있거나 긍정이 있는 분들은요.
그냥 다 들어오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게 안 들어왔다. 그럼 내가 지금 뭘 불평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거지? 그래서 지금 이본부부 선생님은 자기가 자해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를 막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라는 그 마음 플러스 내가 지금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한 일을 계속하면 막 계속 막 너무 많이 오잖아요 지금. 네. 이제는 막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만이 가치 있는 삶은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다 모두 다 가치 있는 그쵸, 삶이에요. 네.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 다 뭘 원하는지 아세요? 행복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행복의 궁극적 네. 목표이지. 근데 행복은 이미 와 있어. 전부 다 있어. 이미 네. 태어나서 다 뭔가를 하나씩 건졌으니까. 네. 또 뭐예요? 다 성공을 원해요. 성공. 성공.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그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치를 알려서 많은 사람한테 베풀기를 다 원해요. 기업. 이건 누구한테나 있어요. 애기들한테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자기의 가치를 존중받지 않는 거잖아요. 네. 친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금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대접받기를 바라는 네. 대로 이 사람을 대접해줘라. 그럼 어떻게 칭찬하고 감사하면은 그 사람도 나한테 나이스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운전할 때도 아무 일 없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맨날 차면 타면은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맨날 그런 사람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그 공명하는 에너지가 감사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좀 약간 좀 변질이 돼서 그런 말은 좀 약간 좀 일반 사람 쓰기에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감사라는 말에 걸림돌이 있어요? 없죠, 없죠. 모든 사람들한테도 감사해 라는 말을 했으면 다 좋아요. 근데 그쵸. 사랑해? 뭐 사랑이 뭐야?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에는 모든 인류의 공통 사람이 다 동의하는 진리인 거죠. 근데 만약에 진실이 만약에 거기에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권 포브라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반 평소에서 반을 살아왔지만 이 되게 중요한 감사를 비밀을 진짜로 알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왜? 책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자기가만 알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나와서 이렇게 알리고 책을 쓰고 알려줘요. 그 욕구. 성공해서 많은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그 정조영 회장은 막 계속 자선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재단 네. 세워서 나눠주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사람 뭐 큰 대기업의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 이분들은 약간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 부처가 깨달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로 깨달은 것도 약간 마음의 작용을 완전히 깨친 분들이 그렇게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신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서 하기 때문에 그냥 부가 온 거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 이러면 집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진 순간 아 왔네 하면서 퍽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이제 주변에 사기꾼이 이제 막 맞아요. 이제 뜨는 거죠. 그래서 불을 어디다 쓰는데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갑자기 졸부 있잖아. 이런 사람들 다 인생이 망해요. 그리고 돈을 쓰는 의식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흥청망청 쓰고 먹고 하다가 맞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감사 메모를 하거나 뭔가 세상에 이제 감사한 걸 적다 보면. 아, 자꾸만 마음이 올바른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정화되니까 내면이 깨끗해지면서 진짜로 원래 나, 그러니까 참나, 진화 있잖아요. 그 진화가 나와서 이걸 해, 이걸 해, 알아서 알려줘요. 그럼 그걸 하면 돼요. 오늘 너무 이거 감사 메모가 이거 너무 큰 주제로 가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거니까. 뭐냐면 물질이나 이런 걸로는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데 이 정신이나 영혼 쪽으로 가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게 뭐냐면 안 보이잖아요 당장. 그렇죠 안 보이죠. 영이 보여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꾸준히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최근에 많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감사를 강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책에 보면 이제 이유 없이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떻게 이유가 없는데 감사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치. 뭐가 돼야지 혹은 뭐가 생겨야지 감사할 수 있는 그치, 건데 그치, 맞아요. 뭐 아무것도 안 생겼어. 뭐 심지어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뭐 나쁜 일에 생각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세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산, 뭐 공기, 하늘 이거 전부 다 이거 네. 돈 들어요? 아니죠. 안 들죠. 네. 근데 우리는 자연에 가면 어떻게 한숨이 하 나오면서 이완되면서 그냥 치유받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 그 진짜 감사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이유 없는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하는 건 조건이잖아요. 약간 네, 좀 네. 그런 거잖아요. 약간 좀 바라고 그런 마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런 법칙을 알아야지만 풍요로워지만 남한테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로 막 열심히 일한 날 갑자기 집에 가서 탁 이렇게 씻고 나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너무 편안하잖아요. 네네. 네, 네. 그게 이유 없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뭐 그걸 누리기 위해서 뭐 큰 집 대저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무슨 저기 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대사관 뭐 관저가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감사라는 건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뭔가 모르는 그 뭉클함 있잖아요. 아이를 보면 보이잖아요. 애기들 지나가면은 애기들 웃어주는 그 미소 그게 본질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감사는 뭐냐면 네. 본질. 본질.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경제 성장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이제 너무 풍족해졌지만 예전에는 먹지도 못했을 때 그 100원짜리 이렇게 아버지가 뭐 이렇게 용돈 줘가지고 어디 전빵 이런 분먹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게 먹었을 때 얼마나 행복해 배고팠는데 근데 지금 이제 너무 풍족하니까 그렇긴 한데 어떤 거저 주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거저 주어지는 네. 거 그것이 이유 없는 감사라는 거죠. 거저 주어지는 거 뭐 있을까요? 공기, 물, 바다. 우리가 진짜 물이 없다면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화 시스템, 수도 시스템. 이거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애들은 맞아요. 저거 떠먹잖아요. 네. 막 그런 거 부족물 떠먹으면서도 거기 그 물을 기르려고 여성들이 20km를 걸어가서 오고 네.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감사하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강수진 쟤도 책에 나오지만 강수진 같은 경우는 네. 일부러 자기가 그런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막 이렇게 장애나 이렇게 사회에 이게 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도 최근에 제 유튜브 들어보니까 네. 이 사람도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액자 있잖아요. 경매에서 뭐 300불짜리 액자에 네. 흑인 엄마랑 흑인 딸이 있는데 네.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서로 안고 있는 이렇게 엄마 바짓가랑 그게 우리나라의 1980년대 모습 아닌가요? 가난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이 여성들의 어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 아프리카 여성들을 위해서 아메리칸 블랙 아메리칸이라고 그러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그러나? 네. 그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가 존중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분도 그 감사를 느끼기 위해서 저녁마다 메모를 남기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남겨요. 뭐 마야 앤젤루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시를 들려줬다. 그 다음에 뭐 셔벳, 뭐 하와이 달리기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써요. 감사한 거 다섯 개를 쓰라고 이 사람도 책에서 봤어. 아 제가 저도 연구를 해봤더니 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감사 전화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짐 킥이라는 미국의 뇌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그 이게 다쳐가지고 뇌를 갖다 두 네. 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뇌가 이렇게 잘 발달을 못했는데 이 사람도 책을 읽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면 이 뇌도 변하더라. 그래서 제가 김재엽 팀에서 얘기했잖아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7주 동안 다른 말 하지 말고 미안해, 고마워, 용서해, 사랑해 요 말만 했더니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 심장 박수도 그렇고 고혈압도 뭐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 연구 결과가 과학적인 게 되게 많으니까 그게 이유 없이 감사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해서 아, 안 되겠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말모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기 전에 딱 한 개 세 개도 많아, 두 개도 많아, 너무 많아. 한 개만 적는 거죠.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한 거 뭐예요? 집이 있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저기 부산에 따뜻한 데 있다가 서울에 오는데 눈이 와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춥대요. 엄청 추웠죠. 와, 근데 이때 보일러 시스템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동파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고맙다고 떠올리려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고마운 게 이게 그냥 저절로 팝업이 되는 것처럼 삶에 그리고 또 뭔가 내가 또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려고 할 때 바로 전환하는 거죠. 감사. 그러니까 메모, 감사. 1초, 1초, 1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성공은 거대한 거 이렇게 얘기해서 뭐 성공한 사람들은 뭐 특별한 거 하겠지 없어요. 맞아요. 감사.
뭐 다섯 개, 한 개,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짐 킥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뇌를 다쳐가지고, 두 번째 또 한 번 굴렀을 때 이제 뇌가 이제 좀 약간 좀 바뀐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사람이 속독법을 개발해가지고, 네. 오프라 윈프리하고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네. 이 사람들이 바쁘니까 책들을 봐야 되는데, 책에서 뭔가 치유나 이런 인사이트를 얻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속독법 배우고 그런다니까요. 빨리, 빌 게이츠도 그 사람한테 배우는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계속 책을 읽으면서 더 배우고 막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똑같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지금 딱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완전히 만족해서 할 사람이 없는 게, 계속해서 이게 서브리미널로 계속해서 사회에서 이런 거, 뭐 이런 걸로 계속해서 팝업을 하면서 광고에서 주입을 해요. 너 이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네, 그쵸. 네, 그게 이게 잠재의식에 제가 시각화할 때 심장이 엄청 각인이 된다잖아요. 근데 이 무의식적으로 듣는 이 메시지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만족해서 살고 산에 혼자 들어가서 있지 않는 한. 그쵸? 예, 그래서 참 계속해서 마음이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제 위대한 시크릿에서 이게 물질은 잘 막 이렇게 끌어당겨지는데 행복하지가 않아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스승들을 따라갔더니 알아차림이다. 결국에는 시크릿이라는 건 알아차림이다. 아,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네. 내가 지금 감정이 행복하지 않아. 자, 지금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뭘까? 그래, 저 앉아가지고 호흡해보자. 숨들이 마시고 내쉬고 아니면 책을 읽어볼까 하면서 이제 알아차리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걸 알아차리라는 거는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만 어디 뭐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가 있고 그러면 아니죠. 지금 모든 시간이 여기 현재의 손상에 있고 여기도 여기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도 똑같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채로 여기까지 살다가 과정은 다 무시하고 여기에서 죽을 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떡해? 지금부터 후회할 거를 미리 해놓고 여기서부터 감사하면서 하면서 완전히 행복하게 이 생을 잘 살았다면서 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시간도. 그걸 지금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 내쉬지 않는 게 우리가 안 오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이 호흡 하나에 죽음이 있는 거를 명상을 한번 해보면 진짜 이 모든 지금 만나는 제가 이금복 선생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단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후회가 없어요. 완전히 만족하니까. 그 이제 보통 이제 감사하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좀 뭐 바라는 거 혹은 현재 상태의 그 감정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라는 쪽이 많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이미 지나간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 네. 왜 과거에 대해서 왜 이미 지나갔는데 예?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재라는 건 과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현재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네. 과거에 있던 것들을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감사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해야지만 여기 현재가 만족이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이것도 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돈이 지금 많이 없는 사람은 네. 과거에 내가 돈을 쓰면서 감사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계속 결핍. 저 사람은 막 스테이크 먹는데 우리 집은 된장찌개 먹네. 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은 지금이라도 나 저기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 왜냐면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는 약간 뭐 중성지방도 많잖아. 네. 그러나 내가 원하면 스테이크 사 먹을 수 있겠지. 그런 나를 축하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은 네. 돈도 에너지라서 돈을 쓰면서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원이라도 있는 건 있음이잖아요. 그쵸. 있는 건데 이게 액수가 작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이 세상이 없다면 이 세상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를 인해서 벌어졌어요? 나로 인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우주예요. 내가 다 창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다 창조해놓고 왜 하나님은 안 주시나 부처님 안 주시나 그분들도 다 내 안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종교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나를 만들었으면 나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그런 걸 못하고 살았다 그럼 지금이라도 나를 용서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제 모든 세상의 고민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아까 그림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음양, 그 다음 빛과 어둠, 이래서 밤, 낮, 아침, 이래가지고 항상 이 세상은 에너지가 균형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태양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그렇죠. 말라서. 네. 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죽죠. 다 네. 죽. 그럼 네. 어떻게? 이게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처가 발견한 게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마음에 창조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모든 종교들이 마음으로 다 창조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가 마음속에 그리는 모든 것은 다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전지전능한 힘인 거예요. 거기에다 뭘 넣든지 거기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내가 마음속에다가 계속해서 뭘 집어넣어요? 고통, 네. 미움, 네. 슬픔, 네. 질투, 네. 부정, 막 불평, 그다음 상사에 대한 험담, 그다음에 막 안 좋은 모습들, 그다음 TV에 나오는 온갖 재앙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소비 막 그런 쇼핑 막 이런 것만 그런 것만 맨날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어떤 게 나올까요? 내 삶에 안 좋은 것만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마음속에 이제 내가 바꿨어. 안 되겠다. 마음이랑 캔버스를 완전히 이제 좀 해가지고 나 진짜 의식적으로 한번 해볼 테야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약간 낙수물처럼 이렇게 그 우리가 막 이렇게 흙탕물을 처음에 이렇게 막 흐트릴 때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깨끗한 물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깨끗한 물이 되도록 이렇게 그 막 불평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막 더 이상 그 반응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상대방한테 투사돼서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로 나라는 건 뭐냐면 행복한 나도 나야. 근데 불평하고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도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 불평을 아침에 왔는데 어떤 불평을 봤어. 그럼 그건 내가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쵸. 마음이. 그럼 어떻게 그걸 딱 바꾸려면 어떻게 마음의 스크린에 있는 그걸 바꿔야 되죠. 저 도화지를. 마음에 뭘 그리고 싶어요? 천억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천억을 만약에 친구 네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천억이 된 걸 상상했을 때 그거를 그려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 친구가 천억이 되었을 때 내가 네.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되고 싶고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그 이게 종이에다 붙여가지고 잘 보이는 데다가 놓으라고 그랬죠. 네네. 그럼 어떻게 이 그림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 공명을 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 어느 순간.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의 그리고 딱 감사합니다 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이미 그리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 내 마음속에 난 그런 거 가질 자격이 없어. 네. 하다가 이제 또 쓰다가 이제 어느 순간 포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죠. 다음 생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솔직히 보면요 네. 어저께 비행기 저기 위에서 보니까는 구름 위에 전부 다 가려있어 밑에.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막 걱정하면서 짜자자자자자자자면서 이게 사는 거야 아둥바둥.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왓칭. 아,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더 위에서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저기 우주 끝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저기 멀리서 나를 지켜봐 봐요. 이게 한 10년 후엔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어떻게 안 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반응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좀 있다가 보면 네. 지나가니까 네. 아, 그것도 진짜 고마운 일이구나. 이만하기 다행이야. 오늘 저 했죠? 네, 네,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네. 난 역시 운이 좋아. 이렇게 말하면 운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부처가 6년 고행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뭘 맞습니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기적도 마찬가지. 예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네. 그냥 이게 집착 없이 그냥 행위의 결과를 바라지 않고 지금 묵묵히 감사하면서 하면 뭐든지 온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도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는 맨날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끌어당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저기 병에 걸렸냐? 아니야. 그럼 잘 살아있냐? 아, 그래. 그 어디 다리 못 쓰냐?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석가모니가.
근데 우리는 그걸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요, 생로병사로 나중에 다 모든 지금에 있는 근육도 다 사라지고 지금에 있는 피부들도 다 사라지고 그렇죠. 나중에 생애 끝에서는 모든 게 다 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집착하고 있어요. 막 젊음에 집착해가지고 막 이러면 안 돼 했는데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자세는 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도 어떻게? 그때 가서도 행복하니까 지금도 행복하고 그때 가서도 행복해. 근데 지금에 있는 행복은 모르고 자꾸만 여기 미래에 있을 행복만 바라보니까 지금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계속 괴로운 거죠. 이게 그 이제 이 감사를 이제 뭐 좀 비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뭐 천억이 나왔으니까 천억 예를 들어보면 천억을 내가 갖고 싶다고 막 뭐 감사하고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나는 이미 사실 천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가지는 걸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가질 것임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이미 행복하죠. 불평 여기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모든 게 완벽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이걸 좀 이제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신승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게 개입되지 않고 정신승리다. 네 그냥 이게 뭐 너 그래서 뭐 네가 지금 천억 있어? 없잖아. 그건 정신승리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 네. 거를 발표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걸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네. 걸 하면 잠재의식에 다 방해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큰 거는 내가 내 마음속에 감지해서 내비두고 네. 조용히 내비두고 네. 그걸로 이루기 위한 단계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 근데 이제 그렇게 주변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같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 거니까. 근데 미래를 믿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 이제 증명해 보이면 되죠.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이제 감사 메모 책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백감사가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일단 이 백감사에 도전하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 이렇게 살다가도 약간 기분이 다운되거나 피곤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와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딱 이렇게 종이 하나 딱 펴봐가지고 지금 감사한 점을 메모해 보는 거죠. 아까 제가 100가지 대볼까요? 했을 때, 네. 어? 지금 뭐 서강대도 나오시고 네, 네. 뭐 이렇게 유튜브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이폰도 있으시고 네. 펜도 있으시고 네. 마이크도 있으시고 소니도 있고 네. 저 뭐야 저 뭐 조명도 있고 네. 막 이 창업센터도 있고 뭐뭐 네. 뭐 사무실도 있고 네. 막 돈도 있고 막 구독자도 있고 남들은 뭐 몇백 명밖에 없는데 네. 막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막 고마워하고 막 오신 분들이 막 그쵸, 소개해줘서 예,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100까지 접으면요 그 자리에서 진짜 뭐 불평할 게 없네 이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해보신 분들한테 한 100개만 한번 적어보면 이제 순간 이제 관점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민규 교수님 그러잖아요. 생각의 각도. 생각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의 원인은 생각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한 생각을 탁 돌릴 때 그러니까 뭐 비난 누가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듣고 배우고 하는 그 사람의 지금의 의식 수준이니까 뭐 그분도 약간 책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뭐 세미나를 가서 확 바뀔 수 있는 거죠. 하룻밤에.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좋으면 나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변해서 정말로 뭐 크게 됐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막 와서 물어봐요. 그럴 때 아, 난 이렇게 해서 됐어.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대꾸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남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너 생각은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네. 충돌,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가 들었는데 어떤 누구하고 충돌이 있는 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좋죠. 대화. 맞아요. 대화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막 감정이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안 좋은 걸 끌어당겨요. 네. 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기분을 집에까지 막 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중독 음식 같은 거를 막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도 좋아. 그러니까, 요것이 만약에 길이다 그러면 꼭 이래야만 해 할 때, 고집이나 집착이 있을 때는 삶이 괴로운데, 이렇게 안 돼도 요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하네? 그럼 나도 해보자. 근데 만약에 이게 돼, 만약에 나한테 맞으면 해보고, 계속 해보고, 만약에 나한테 안 맞고, 에이, 그냥 제껴. 그렇게 해도 돼. 그 만약에 1000번 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게 왔다.
그러면 왔다죠. 얼마나 싼 투자예요. 그렇죠. 가장. 근데 그게 끌어당김이 된다니까요. 될 수도 있다. 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기적의 1초 습관으로 이렇게 왔지만 제가 책을 그러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교육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 서울을 왔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서울로 저를 이렇게 전학을 시키지 않았다면 정말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서울에 있는 교육을 제가 누릴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정말로 성실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렸을 때 뭐 그런 자식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을 것도 있었지만 그건 극히 일부였고 그 기본적인 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걸 창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무조건적으로 다 주고 바라는 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건복 선생님도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 성장 읽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그 시기에 이 출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작가분들을 이렇게 초대하셔가지고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간, 에너지, 노력, 그다음에 이렇게 공간 이런 거 정말 열심히 사시는 청년이시니까 많이 봐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의 저자 엄남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아우, 너무 엄청 길게 하셔가지고. 뭐, 벌써? 네. 뭐.